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TK 인터는 이제 TK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TK 인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이썬 GUI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이어서 이제 라벨 값을 한번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위치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앞에서 작성했던 요 소스 코드는요,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니까요. 우선은 실습을 하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새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 GUI, 라벨, 뭐, 이렇게, 이름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파이썬 GUI 프로그램 라벨 붙이기, 라벨 붙이기, 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왜 이렇게 잘안 써진대요? 그 다음에 400이 300으로 크기는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라벨을 붙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벨이라는 우리가 선언을 하나 해야겠죠. 변수를요. 그래서 라벨 변수 선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TK 인터에서 저희가 라벨이라는 함수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어떤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때는 항상 이제 파이썬 다큐멘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TK 인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TK 인터페이스 관련된 파이썬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정보들을 다큐멘트 정보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궁금한 것은 여기서 찾아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책도 괜찮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라벨을 붙이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라벨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옵션들을, 있습니다. 몇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객체,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요. 여기다 이제 붙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라벨에다가 붙일 문자열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열, 붙이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 선택을 할 것이,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가 있습니다. 폰트요. 우선은 시스템 폰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폰트로, 약한15 정도 크기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기 닫기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라벨을 현재 붙이려고 하는데 그 위치를 또 지정을 해주셔야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오류가 좀 발생했는데 여기가 은 이거 안 붙였어요. 자, 그래서 F5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라벨을 저희가 붙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 라벨 위에서 정의했던 거에다가 저희가 place라고 하는 함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좌표는 약한200 정도, 150에서 한200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약한150 정도, 거의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x 좌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좌표에서 요 값이죠. 요게 이제 x 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Y 좌표가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긴 가운데일 것 같지만은 살짝 이 가운데 시작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좀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F4키를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했던 문자를 붙이기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X 좌표 200에서 150 가운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문자열이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라벨 붙이기 실습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폰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는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K 인터에서 이제 또 지원되는 폰트 형태들이 있습니다. 거의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폰트들을 거의 다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 좀 파일들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TK 인터, 그다음에 임포트, 그다음에 TK 인터 내에서 저희가 폰트라는 것을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임포트로 가져올 거고요. 자, 03, 그다음에 GUI 폰트라고 저는 정의를 할 겁니다. 예,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기체는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냥 TK인터, 그 다음에 TK라고 여기까지 정의한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할 건데요. 프린터는 TK인터, 예, TK인터에 그 다음 이제 폰트의 패밀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가져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원되는 폰트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 개체를 그냥 이용해서 폰트를 출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하나가 나오면서요. 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렇게 화면이 기본 화면이 나오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84개 라인즈라고 되어 있고, 84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출력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하시면은 이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폰트 정의했던 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폰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을 해서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던 바로 요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은 그 폰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벨 붙이기, 그 다음 위치 선정, 그 다음에 폰트 정보들을 출력하는 것까지 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